그럼 지금부터 2022년 심의 극복의 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 행사 사회를 맡은 성북 50플러스 센터 복지사업팀 김한비 대리입니다. 심의 극복의 날 걷기 캠페인과 본 행사에 이루어질 심의 극복 체험전, 공모전, 전시회,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동 소개 등 본 행사의 콘텐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0km 정도 걸었을 때 치매 유병률을 30% 줄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성북천 주위를 걸으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동행 걸음을 진행합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을 가족분들과 유대의 의미로 함께 걷는다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걸음 행사는 행사에 대한 내용 소개가 끝나고 10분 동안 성북천 산책로 코스를 따라 걸을 예정입니다. 네, 또한 오늘 하루만 걷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성북구민 대상으로 10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걷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걸으신 선생님들의 소중한 걸음을 통해 누적된 걸음을 기록해 기부를 할 것이며 신청 방법은 내일부터 성북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과 뒤쪽에 부스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부스들에서는 4차 산업과 접목된 치매 예방 AI 로봇과 키오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초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AI 로봇을 통해 홀로 사시거나 외출이 어려우신 지역주민분들이 재밌는 콘텐츠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로봇과 키오스크는 성북 50플러스 센터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콘텐츠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체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치매 유병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공모전과 전시회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치매 유병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지역주민분들이 직접 공모전을 통해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작품, 시집, 드로잉을 통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북 50플러스 센터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팀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커피를 통해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커피 사회공헌 활동팀과 리사이클 환경 커뮤니티 팀의 자리를 마련해 무료 커피 나눔과 리사이클 재료를 통한 운동기구도 만들어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 주민분들께 도움도 되고 즐기며 치매 유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센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도 각 부스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볼거리도 보시며 함께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극복의 날 행사의 메시지를 전하다 맞이하는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참 별스러운 날이 다 있네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날을 또 지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옛날 같지 않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치매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위자 또 아까 50% 센터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50% 센터 잘 아시죠? 예, 이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이 치매 예방 관련해서 치매 또 이런 질병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서 현재 지금 어르신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 화투 치는 거 빼놓고 복지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지요. 어르신들을 걷기도 하지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다 탁구도 하시지요. 컴퓨터도 하시지요. 이런 치매 질병 예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뭐 시간 여가가 있을 때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복지관에 가면은 우리 50플러스에 가시게 되면 오로지 어르신들 건강만을 위해서 좋은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50플러스 센터장님, 선생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그래 고마워 하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부러 우리 성북구에서는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르신들 이런 건강관리에 좋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도 또는 이런 행사도 캠페인도 계속할 그런 예정입니다. 요즘에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자리 지금 잘하고 계시는가요? 더운 날은 조금 일자리 안 와도 괜찮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편안히 쉬시고 선선하고 시원할 때 이렇게 동네 한 바퀴씩 건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죠. 더우니까 잠시 계셨다가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그래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행사가 치매 유병자 가족 환자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더 치매에 대한 건강한 공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성북 50플러 센터에서는 우리 성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건강과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성북 50플러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치매 극복의 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함께 걷고 걷기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 제 기준으로 오른쪽 도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덥더라도 10분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지역주민이신가요? 네. 오늘 치매 극복의 그 행사에 참여하셨는데요. 네.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네. 어떻게 그 행사를 참여하시면서 네. 오늘 치매 극복 예방의 날이잖아요. 네. 네. 치매 극복 예방을 위해서 네. 특별히 뭐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걷기 운동 좀 하고 있죠. 아, 걷기 운동? 네. 네. 걷기 운동 오늘 같이 또 참여를 하셨는데 걷기 운동 참여하시면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또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아, 예. 걸으면서 걸으면서 여기 지금 걷기 대회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한 10분만 걸어도 네. 좋다 그러니까 네. 저는 한 시간 걷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아, 네. 네, 많이 걸으면은 네. 아, 맞습니다.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건강해야 되겠죠 뭐. 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시고 있는 거 있으실까요?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그 규칙적인 생활하면 되겠죠. 오늘 행사 참여해 보시니까 치매에 대한 어떤 남다른 생각이 또 있었을까요? 아, 예, 아무래도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서 모든 것을 좀 배우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서로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의미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요. 걸으면서 그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또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걷는다는 게 참 좋은데 이게 못 걷는 양반들도 참
좀 움직여가지고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행사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저기 그리움이라는 커뮤니티 클래스에서 옛날 놀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출품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백조의 호수 연주하는 그 자기가 옛날에 연주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동작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를 그리면은 치매 환자들이 어릴 때 저런 거 놀이 했는 거 생각해서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좋아요. 와서 체험하고 계신데요. 예, 예. 컬러링 체험하신데 어떤 그 색채나 예.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요. 예. 어떤 마음가짐 있으세요? 좋은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여기 저 실리콘업에서 이렇게 우리를 노인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준 게 제일 그냥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치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예, 그러면 너무 좋아져. 뭐, 치매가 그냥 막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네. 그 치매 극복의 행사의 날 참여하셨죠? 네. 걷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걷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저희 그 치매 극복의 날 지역 행사에서 지금 뭐 교복 체험 이런 거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했어요. 아,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좋네.